너무 예쁘죠? 오늘이 정말 이 가을의 불국사가 절정인 것 같아요. And I'll sing it out till my lungs can't breathe anymore. 원래 이 프로그램은 겨울에 찍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미리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불국사에 오시면 청운교, 백운교 보시고 전체에 감탄하시고 그다음에 또 석가탑, 나무탑 보시고 불상 좀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불국사에는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놓칠 수 있는 볼거리, 그다음에 굵직굵직한 그런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을 담아가면서 아주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누구 가족이나 아니면 일행이 같이 오실 때는 아주 특별한 가이드가 되실 겁니다. 출발할게요. 고! 짜잔! 들어오는 입구에 일주문이 있는 건 아시죠? 일주문 지나면 이게 바로 해탈교거든요. 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해탈교.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천왕문이 나와요. 이 천왕문은 부처님의 보디가드, 네 명의 신들이죠. 이네 명의 신들 보실 때발 밑에 악귀를 이렇게 밟고 있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사천왕문을 지나면 불국토인 부처님 세계가 쫙 펼쳐진답니다. 근데 그 마귀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귀가 아니고 귀저귀 모양 훈두시를 입은 일본인이거든요. 팬티바람에 외구가 사천왕 두 발에 끼어서 괴로워하며 용서를 빌는 듯한 모습으로 엎드리거나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신라 때부터 외구의 침략이 굉장히 잦았고요. 약탈과 납치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더욱이 임진왜란 당시 외구들은 불국사의 보물을 찾느라고 절 곳곳이 사사치 뒤지다가 지장전 벽 속에 숨겨둔 무기를 보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꽃 속에 독벌레가 숨어 있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승려 8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질러 버렸거든요. 2000년 웅대한 가람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죠. 불국사 사천왕상 발 아래 왜구로 만들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왜구에 당한 화풀이를 하고 싶은 민족적 한이 서려 있다고도 할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왜구에게 당했던 비극과 수치를 오랫동안 기억하여 항시 경계심을 늦추지 말며 다시금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불국사 박물관이 만들어졌어요. 이곳에선 상설 전시관, 그 사리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석가탑 출토 금동제 사리함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오시면 그 박물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국사 건물은 원래 건물의 10분의 1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컸었고, 그러니까 국가의 사찰이었겠죠.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 부처님 세계로 보세요. 석가모니 영역, 비로자나 영역, 그 다음에 아미타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군데 더 다리 영역까지 이렇게 네 군데로 영역을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토암산에는 석굴암을 포함해서 이 불국사에는 총 7개의 국보가 있습니다. 20, 21, 22, 23, 26, 27. 이 순서로만 보시더라도 굵직굵직한 문화재는 다 보시는 겁니다. 먼저 대웅전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웅전 영역의 키워드는 다보탑, 석가탑, 자하문, 동물원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20보 국보 다보탑부터 볼게요. 이 탑은 본명이 다보열의 상주 정령탑이고요. 지금의 동전 10원짜리에도 아직까지 다보탑이 남아있어요. 불국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만들어졌었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정교하기로 해서 마치 목탑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보탑은 모두 몇 층일까요? 2층. 3층.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굳이 층수로 말하자면 탑의 층수를 셀때 옥계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옥계석을 기준으로 두면은 2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은 보통 2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보탑 속에 유물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일본에 가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주민들은 실제 그 이때 다보탑을 보수할 때 우리나라의 한국인들의 접근을 모두 차단한 채 극비리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많은 보물이 나오자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갔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 탑에 보면 돌사자상이 보이시잖아요. 지금은 한 마리가 보이는데 원래는 네 마리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 없어졌느냐?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수탈되어서 일본은 일본이 아닌 또 해외 다른 곳으로 또 반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국보 21호 석가탑입니다. 석가탑의 본명은 석가열애상주설법탑이고요. 760년대 만들어졌고 고려시대 때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지었다라는 기록이 탑 내부에 발견된 중수기 기록에 확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다시 지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탑 속에서 나온 무고전광 대다란이경도 이때 만들어진 걸까요? 760년대? 그렇게 되면 세계 최초 인쇄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분들이 계신 거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박나무종이라든지 중국과 일본의 여러 사료들을 종합한 결과로 봤을 때 불국사를 만들기 훨씬 이전에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요. 이 대웅전 안에 동물들이 꽤 많다는 거 아시나요? 작은 동물원입니다. 코끼리, 사자, 주작, 원숭이, 봉황 그리고 새가 구석구석 위치하고 있어요.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왜 이렇게 동물들이 많을까요? 여러 설이 있겠지만 그 이 대웅전에 동물이 많은 이유는 여러 보살들을 보면 이렇게 동물로 형상화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 여기에 올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동물로서 형상화 해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웅전의 바깥 및 처마 및 공포에는 무려 16마리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이 실내는 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동물들을 찍어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음문 쪽으로 가볼까요? 자음문은 청운교 백운교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이 자음문 천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휘어진 들보 보이시나요? 하나는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고 하나는 위쪽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조들의 미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균형미와 나름의 조화로움, 색다른 멋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느낌은 한옥 창문에도 있죠. 한옥 창문은 항상 일정하지 않게 만들죠. 큰 창문, 작은 창문, 전체적으로 조화로움을 추구했던 거죠. 들보가 있는 쪽 끝지점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둥근 원판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돌아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 양쪽이 다 둥근 원판이 보입니다. 들보가 위로 올라가는 쪽의 원판이 해이고 들보가 아래쪽으로 내려온 쪽의 원판이 달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죠. 해와 달, 음양, 우주의 완전체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음문 위에 홍살과 기면이 보이시죠. 홍살은 붉은 화살을 뜻하는데 붉은색은 사악한 기운을 내쫓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동짓날에 먹기도 하고 대문이나 그 근처에 뿌리기도 하는 팥죽의 색도 붉은색이듯이 홍살문의 단청의 오방색 중에 붉은색으로 칠을 한 것도 사악한 기운을 내쫓기 위함이랍니다. 대웅전 영역은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바로 비로자나 볼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비로자나불은 신라 3대 금동불 중에서 하나이고요. 항상 직권인 수인을 하고 있거든요. 오른손은 불교의 세계를 뜻하고 왼손은 중생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님은 하나이다라는 뜻으로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같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진리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불국사의 비로자나불은 다른 비로자나 부처와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가 수인이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극락전의 키워드는 대지와 탑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요 대지 말고 극락전 편액 뒤에 보면 대지가 한 마리 새겨져 있거든요. 한번 가보실게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오실래요? 짜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멧돼지같이도 보이고 그냥 돼지같이도 보이고 여기 돼지를 왜 만들어뒀을까요? 하필이면 극락진에 말이죠. 보통 사찰의 외벽 공포에는 주작이나 용의 형상으로 장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돼지를 여기 올린 곳은 불국사뿐이에요. 그 이유를 사료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둥둥 떠내려오는 설이 몇 가지 있어요.
김대성이 사냥을 안겠다고 맹세한 후에 만들었다는 설과 이 사찰을 중수하던 장난기 많은 스님이 내림마루나 추녀마루 밑에 용이나 봉황을 만들어 넣는 대신에 현판 뒤에 처마 밑에 몰래 이 대지상을 만들어 숨겼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다른 주장에는 사찰 수호를 위해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를 수호신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경주 최씨의 시조인 최치원이 금대지의 사손이라는 전설까지 연결하기도 합니다. 또 임진왜란 이후에 무너진 절을 중수했던 해가 돼지해였다고도 하고 일반 절에 대지상을 두는 이유는 절 주변에 뱀이 많아 뱀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만들어 둔다고 합니다. 참 많죠. 문헌에는 없는 설화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불국사 극락산에서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 돼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돼지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좋은 의미로 가장 친숙하게 다가와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복과 연관돼 있어요. 극락이라는 곳도 복과 연관돼 있는 아주 천국이라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은 천국을 복과 건강 다산을 의미하잖아요. 바로 돼지가 극락산에 있는 이유인 거죠. 우리나라 지명 한 2천여 개 정도는 돼지와 관련된 지명 이름도 있고요. 청도의 한 절에는 돼지탑이 있습니다. 이곳 극락진의 특별한 것 또 한 가지는 불교 탱화가 없고 벽화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답니다. 탱화가 아니고 벽화입니다. 불국사에는 석당이 몇 개 있을까요? 원래는 4개 있었는데 지금은 2개뿐입니다. 대웅전에 1개, 극락전에 1개. 이 역시 일제 때 수탈되었어요. 또 극락전에는 왜 탑이 없을까요? 보통 정각 앞에는 탑이 있잖아요. 그것은 탑이 무엇인가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탑은 뭔가요?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나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아서 무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절이라도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곳에는 탑을 세우지 않습니다.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앞에 탑이 없거든요. 무량수전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제 다리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만나기 위해서 청운교, 백운교를 건너 다녔고 극락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 연화교 칠보교를 건너 다녔죠. 22호는 연화교 칠보교이고 23호는 청운교, 백운교입니다. 연화교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면 더 잘 보입니다. 놓치기 쉬운 볼거리 중에 하나가 연화교의 중앙 분리대가 계단입니다. 이유는 아무도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꽃을 밟지 않고 오르는 계단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분을 놓았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계단을 다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인간 세계와 부처님 세계를 건너는 다리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양쪽 다리 사이로 연못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풍연지라고 합니다. 이 아래쪽 보이시죠? 발굴이 안 되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연못에 건물의 그림자가 물 위로 비쳤다고 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연지로 물이 떨어졌던 돌로 만든 인공폭포도 있고요. 벽을 보시면 자연석을 그대로 살리고 인공석을 자연석에 맞춰 깎은 것이 보이시죠? 이걸 전문용어로 그레이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은 그 정도로 자연의 미를 중요시했다는 뜻이겠죠. 이 다리는 청운교, 백운교인데요. 위쪽이 청운교이고 아래쪽이 백운교입니다. 예전에는 바꿔서 적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왜 위에가 청운교냐 하면 현대인들은 오르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옛사람들은 대문을 나선 뒤의 순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먼저 젊은 시절이 있고 노년으로 간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석조 보이시죠? 이 석조는 불국사에 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놓치기 쉬운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연꽃무늬 수조라가지고 이게 보이시죠? 네, 이게 그 예전에는 식수로서 약수로 먹었었는데요. 지금은 이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냥 눈으로 즐기시고 가시면 되십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불국사에 오시면 한 두 가지 유형으로 관람을 하세요. 첫째, 7개의 국보를 찾으면서 둘러보는 코스. 둘째, 제가 알려드렸던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숨은 볼거리를 찾아가면서 보는 방법. 이렇게만 두 가지 영역으로 보시더라도 아주 알차게 둘러보시고 가실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코스는 석굴암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문화연월자의 문화쌤이었습니다. 안녕.